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의 천안함장 비하 발언에 유호정 정의당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며 논평했습니다. 발언을 비롯한 정유찬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사실관계 파악부터 잘못됐죠. 세월호 선장이랑 헷갈린 건가 싶을 정도의 말이었고요. 그 천안함은 북한 잠수함이 어뢰 공격으로 침몰됐죠. 이거는 북한도 사실상 수용한 거고 끝난 얘기예요.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차라리 그 민주당의 어떤 그 독재 정권 타도에 대한 그 생각을 가져와서 도저히 전 그를 계승한 어떤 이명박 정부의 말을 인정할 수 없다.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세계관을 가진 그런 분들이면 차라리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가 얼마 전에 5.18 4.3에 대해서 망언하고 왜곡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? 그때 저희가 그 당사자들에게 유가족들에게 대못 박는 말을 하지 말자. 국가적으로 이미 이 다 끝난 사안이다. 이 다 정리가 된 사안인데 왜 그 사실관계를 다르게 이야기하느냐.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했잖아요. 천안함도 마찬가지예요. 이미 다 끝난 얘기인데 굳이 이렇게 사람 가슴에 대못 박는 이야기를 굳이 하셔야 될까? 그것도 갑자기 일어난 어떤 이슈도 아니고 지금 본인들이 인사를 잘못해가지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짜증스럽게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. 이건 사퇴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사퇴는 수석대변인 사퇴는 의원직까지? 저는 의원직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본인들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. 태영호 최고나 이런 분들 망언했을 때마다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? 전 같은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